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네. 되게 열심히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신 분 같아.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. 진짜 가족만 바라보고 맞아요. 열심히 진짜. 살았는데. 왜 근데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지 못한 그런 슬픔이 있는지. 그리고 지금 이혼수가 솔직히 아내분을 보자면 이혼수가 서너 번은 있었어야 돼. 근데 아버지를 보자면 이혼수를 무마시킬 수 있는 내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. 근데 아내분이 좀 바깥으로 많이 돌지 않으셨어요? 많이 돌았죠. 예. 그러시게도 제 생각에 그냥 몇 그쵸. 번 좀, 많이 끌어안고 사신 아버지이신 것 같은데, 저한테는 한 10년? 10년에서 11년 그 자로 보여져요. 네네. 그때도 한번 고비가 조금은 있었다라고 하는데, 그때 왜 이혼을 못 하셨을까? 10년, 그쵸, 한 10년 정도 됐어요. 10년 네네네. 전에 우연치 않게 와이프 바람피는 걸, 진짜 우연치 않게 봐가지고, 한번 집에서 대판 쌌죠. 네네네. 그러니까 그 많은 갈등을 가지고,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. 그래서, 그래도 가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그쵸, 막 그쵸. 노력을 하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, 이혼 준비를 했었어요. 네. 사실 갖고 이제 둘이서 어느 정도 그 당시 때는 와이프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좀 그랬고, 근데 나는 이제 그러니까 잘못을 목격, 좀 빌었고. 뭐잘 가정에 충실해보겠다. 네. 근데 목격으로 난 나로서는 사실 좀 받아주기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렸어요. 우리 둘에. 나도 아, 그러면 또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또 이혼은 못 하셨고 그냥 쭉 사신 거네. 그래갖고 이 아이는 또 나의 그쵸, 생명체니까, 그쵸. 또이 아버지로서가 좀 사이, 그렇잖아요. 책임감도 있으시고, 책임을 져야 된다, 맞아요, 애들한테.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살았어요. 살아가지고 한 10년 전에 갑자기 애가 느낌이 있잖아요, 그쵸, 그쵸, 사람이라는 게. 그쵸. 얘가 좀내 애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고, 그때 이제 왜냐면 바람을 폈다 걸렸다가 임신을 해서 이혼을 못한 거니까 이게 과연 내 애일까? 아닐까? 의문, 그런 게 갑자기 어느 있었구나. 날 갑자기 그 밀려들어오더라고. 쑥 들어오는데, 그게 쑥 들어오는데 자꾸 그쪽에 내가 빠지게 되더라고, 그런 걸. 그래서 그쵸. 이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.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. 왜냐면 애는 벌써 10살이나 됐는데, 그쵸. 근데 이 아들이 아빠 너무 좋아하는데? 거의 뭐, 내 판박이죠. 아빠 없이는 못 살아. 딸은 별로 이렇게 좀 서먹서먹, 이 나이가, 그러니까 딸이랑 아들이랑 10살 차이가 그쵸, 나요. 그쵸. 10살 차이가 나서 이제, 딸은 성인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성도 그쵸. 틀리고 그러니까, 그리고 딸은 또 엄마 좀 성향을 닮았어. 그렇구나. 그쵸. 그래서 서먹서먹하게 딸이었는데, 아들은 이제 내가 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안 자고 기다리고, 나간다 그러면 신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해서 출근해 줘.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을 다 해주는 거야. 엄마보다 더 정이 깊죠. 그쵸, 그쵸. 그래서 뭐 휴일날 되면 아빠 피곤하고 누워 있으면 와서 안마도 하고, 외출도 자주, 걔랑은 자주 가서 밥도 자주 얘 아빠 먹었어요. 바보야, 아빠 바보. 그래서 굉장히 정이 깊은데, 네. 그래도 옆구리 어디 쏙 들어오는 그 허전한 느낌은 내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, 유전자 검사를 좀 같이 몰래 했어요. 그쵸. 하셨을 때는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. 내 아들인데. 근데, 결과가 아니에요.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. 그때 무너지는 충격이랑 배신감, 애에 대한 정, 야릇함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갈등을 당연하죠. 굉장히 많이 했죠. 그래서 맞아, 맞아. 집사람한테, 아내한테 얘기를 이혼하자. 하셨어. 내가 얘기를 했어요. 그 서류를 주고 맹침 아니라고 뭐 계속 그러는데. 근데 그 이후에도 아내분이 바람을 핀 걸로 난 보이는데? 몇번 그런 경향은 있었어요. 그쵸? 그리고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도 얘기도 들어오고. 들어오고. 몇번 이제 정황이 있어서 사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좀 의뢰를 한 거죠, 느낌이. 네네네.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.
솔직히 얘기하자. 소리를 네. 안 냈어요, 그때까지. 그쵸, 그쵸. 애가 있으니까.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둥부둥 그리더라고. 그래서 많은 다툼을 해서 결국 내가 이제 서류를 내밀었구나. 보여줬어요. 유전자 검사. 네.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. 99.9%. 안 빌어요? 예? 네? 아내분이 안 빌어요? 언제 집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걸 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. 이미 이렇게 내가 뒷조사까지 하고 네. 그다음에 그 요 근래 들어와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걸 여러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도 다 얘기를 했죠. 네네네. 근데 왜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아빠한테 이혼 요구를 해?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처음에 아 요새 네. 네, 왜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. 아, 이 양반이 네. 이제는 자기가 다 까집어 놨으니까 이미 자기 이제 끝났다. 네, 배짱 네. 다 봤다. 그러니까는 더 이상 내가 안 받아줄 걸 알고 그래도 나랑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쵸. 저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고 애들한테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꿋꿋 맺는 건 있으니까 아마 그 미리 그렇잖아요. 도둑놈이 먼저 칼 든다고 그치. 미리 확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. 저도 뭐 58세가 됐고 사회생활하고 내 머리 은퇴도 하고 사는데 애가 아직 몰라요. 근데 아빠 이거는 애기 안 알았으면 좋겠어. 근데 이제 내가 네. 과연 이 애가 커 성장하는 과정에 집사람은 이제 애랑 나랑 그렇게 애착이 있으니까 호흡이 맞는 걸 보고 애를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. 데리고 가서 살라 그러더라고. 애랑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애를 네. 아버지 보고 키우래? 네. 그러니까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살아라. 무슨 뭐 자기는 또 뭐 남자가 있으니까 뭔가 자신 있게 있어요. 아 있어요. 죄송해요. 있어요. 왜 원래 이런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있어 보여. 몇 명이나 있어요? 지금 좀 바랄게가 좀 많은 것 같은데. 있는데 네. 제가 봤을 땐 이 남자랑 오래 못 가. 아내분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, 같아요. 그렇겠죠. 근데 내가 왜 이걸 있다라고 얘기를 네. 솔직히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이번에 또 한번 이거를 무마시켜준다 한들 네. 아내분 안 바뀌어. 그리고 결론은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식이잖아? 그러니까요. 아버지는 아무 그게 없잖아? 아들은 나랑 전혀 10년 동안 생활한 그쵸? 것밖에 없죠.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너랑 애착이 있으니까 너도 키워라. 네 자식처럼 키워라. 나는 다른 남자랑 살러 갈란다.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. 그러면은 엄마가 아들 데리고 가도 얘 책임 못 져요. 다시 아빠한테 돌아와. 그럼 이 아들한테 뭐 하러 상처 주냐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아버지도 솔직히 딸 아까 말하셨듯이 따님 아빠한테 애착 없어. 그냥 걔는 독립 이기주의자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살든 네. 아빠가 살든 자기 인생이 중요한 거지 엄마 아빠는 별개예요.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따님을 바라보고 살 순 없어요.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여태까지 딴 여를 만나기를 했어 아니면 앞으로 재혼을 다시 해서 사실 거예요 뭐를 할 거야.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아들 진짜 아빠 너무 좋아하거든요. 진짜 사랑해. 이성 사랑하듯이 사랑해요. 근데 아버지가 지금 걱정이신 것 같은 게 걱정이 심해요. 아들 때문에 아들이 만약에 커서 혹시 내가 친아버지가 아닌 걸 알고 내가 너무 잘 마음을 줬는데 등질까 봐 두려운 마음도 되게 크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아이 성향상 절대 아버지 등질 아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걸 혹시 모르게 알아도 그거 티 절대 낼 아이도 아니고요. 오히려 감사합니다. 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더 잘하면 잘했지 얘 배신하고 갈 친구 절대 아니거든요. 이건 제가 약속할게요. 진짜.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랑은 아버지 마음을 들여다봐도 더 이상의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용서를 해도 아버지는 이미 배신을 당했다라고 되게 충격을 그렇죠.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내분이랑은 절대 화합이 안 되고 그냥 이걸로 2년조를 끝내는 게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아드님은 내 친아들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친아들인 것처럼 너무 잘 해주고 잘 살았잖아. 몰랐을 때를 생각을 하세요. 그냥 그렇죠. 차라리. 예, 예. 그냥 진짜 그냥 편해요. 맞아요. 마음이.
차라리 모르고 그냥 내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. 근데 그 서류 한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렇잖아요. 네. 왜 옛말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네네. 말라라는 네네. 소리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. 제가 장담할게요. 이 아이 아버지 절대 배신 못해. 진짜로. 진짜예요? 네. 딸 솔직히 말해서 딸이 오히려 냉정해. 딸은 시집가면 사실. 맞아. 남의 집이니까. 남의 집 자식인데. 아버지 이제 연세도 이제 앞으로 환갑도 돌아오시고 하잖아. 어떻게 보면 늦둥이 보신 아들 아니에요. 그 늦둥이지 얼마나 물고 빨고 했는데요. 맞아요. 귀죽인 내가 다 갈았어요. 얘. 맞아 맞아. 똥귀죽인 내가 그러니까 다 갈고. 그때 그냥 좋은 생각으로 그냥 아이한테 상처 안 주셨으면 좋겠어. 이 아이 뭔 죄예요 애가. 애가 뭔 죄야. 괜찮겠어요. 진짜. 무서워요, 사실. 두렵고. 네, 그러니까 미래가. 알고 나면 네. 도망갈까봐 네. 더 정을 줬는데. 네네네. 네. 근데요, 아무리 느껴봐도 이 아이 그런 나쁜 마음 없어요. 아직 어려서 그러나 싶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절대 그럴 아이가 못 돼.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. 고맙네요. 마음이 좀 편해져요. 그쵸? 오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연하죠. 배신감에 네. 막 방향성도 많이... 안 보이는데 오니까 아버지 좀... 이거 서류 들고 많이 울지 않으셨어요? 많이 울었죠.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요. 애를 기저귀를 거의 내가 다 갈아주고 목욕도 남자이니까 내가 다 맞아. 목욕탕 그냥 내 분신이었잖아 네. 진짜 목욕탕에 물 받아가지고 안고 하고 물도 맞아, 맞아. 뭐 저기 우유도 내가 다 먹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실상 솔직히 아내로서는 솔직히 빵점이야 내 아내가 맞아요. 그냥 아버지가 다 끌어안고 살아서 네. 유지하면서 이렇게 온 거지 네. 아버지 고생 많으셨다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. 내 아내랑은 인연이 끊겨도 내 친자식은 아니고 혈육은 아니지만 키운 정으로 정말 가슴으로 키우는 네 애니까. 진짜 그런 게 있으니까 네. 아이 좀 보듬어 주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아이 올 때까지는 많이 힘들었어요 네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건데 마지막에 그쵸, 이성적 그쵸. 판단도 안 되고 네, 모든 게 안 될 때 분노할 때 예, 오셨으니까 와가지고 찾아뵈니까 좀 가는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